오늘장 공략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파트너스 김진경 본부장,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연구원과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먼저 지난주 공략주 수익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경 본부장님 공략주는 옴니 시스템이었는데요. 2,970원 선까지 올라갔다가 살짝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옴니 시스템의 경우는 이 5G 관련주로서 앞으로도 이 5G 관련 그 소식에 따른 수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역시나 5G 관련 투자가 이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에 따른 수요가 증가가 된다면은 충분히 수혜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는 한 차례 주가가 상승하고 나서 지지 라인을 좀 잡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지지 라인이 조금 이탈이 되게 된다면은 다소간 시간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손절 라인의 경우는 2,600원으로 제시드리면서 옴니 시스템은 이 5G 관련주로서 한번 우리가 좀 지켜보자라는 점 말씀드리고, 최근에 외국인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김시은 연구원님의 제주반도체입니다. 이 종목 역시 한번 강세가 나왔다가 살짝 내려온 모습인데 이 종목은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추천 이후에 주가가 10% 넘게 상승하면서 차익 매물 나오면서 조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업황 돌아오고 있고 차량 메모리 반도체 비중 확대에 따라서 실적 확대 기대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자율주행 관련 시장도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IT 기업이 자율주행에 대한 그런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관련 기대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반도체로 포트폴리오 확대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 얻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실적적으로 계속 개선을 하고 있고요. 5G나 화이자 관련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에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지라인 나고 늘렸을 때 추가적으로 모아가시는 것을 한번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시 해드린 전략들 함께 잘 체크해 보시고요. 이어서 이번 주 공략주는 어떤 종목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진경 본부장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저희 오늘 종목은 한익스프레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물류 거점을 구축하고 육상 화물 운송이라든지 그리고 국제 운송 주선 등 이제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한익스프레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특수화물 분야에서는 국내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에도 현지 법인을 통해서 해외 물류 사업을 확대를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영업 범위를 더욱더 확대를 시켜 나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해에도 이제 연매출 한 6천억 원가량을 좀 넘어서면서 기존 거래처의 매출 확대라든지 또 신규 그 업권에 이제 수주가 좀 증가세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는 특히나 이 코로나로 인해서 배송 물량이 증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가 좀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은 코로나 완화라든지 또 종결 이후에도 그래도 배송 수요에 대해서는 꾸준히 증가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좀 어느 정도는 이 물류에 대한 어떤 수요 증가 그리고 온라인 쇼핑의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 한익스프레스가 하고 있는 사업에는 충분한 수혜로 좀 이어질 가능성도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선식품이라든지 배송 급증에 대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서 이 동사의 경우에는 또 콜드체인 시스템까지도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보면은 이 음식료도 이 새벽 배송에 대한 증가가 좀 높기 때문에 이런 고객 니즈에 맞는 신선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 코로나로 인한 여파도 좀 있겠지만 뭔가 1인 가구라든지 맞벌이 가구 증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편리함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배송 물량 확대에 따른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한익스프레스도 그동안에 많이 좀 주가가 낙폭 과대가 되었던 종목입니다. 5천 원권 바닥을 찍고 나서 서서히 완만하게 반등을 시도하고 있고 이미 일봉사 상으로서는 이제 21선 돌파해 나가면서 오히려 추세적으로 반등 추세로 좀 이어나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안정적으로 바닥권에서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는 종목들이 이 시장에서 서서히 좀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그렇다면 한익스프레스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가격 면에서는 충분히 바닥 국면에 있는 위치라는 점, 그리고 이제 막 반등을 시작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봤을 때는 지금도 저평가 국면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의 경우는 6,030원에서 6,100원 사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의 경우는 5,650원, 목표가 6,55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익스프레스 들어봤고요. 이어서 김시은 연구원님은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게임즈 가져왔습니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 강하지만 조정을 충분히 받았고 바닥 다지고 있고 내년 상승 기대감 있는 종목을 한번 가져와봤는데요. 넷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넥슨의 자회사로 이제 넥슨의 게임 개발 역량 부분에서 최고로 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분이 그 넥슨이 56%를 가지고 있고 이제 최대 주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히트나 V4 게임을 흥행시켰고 최근에는 서브컬처 게임인 블루 아카이브가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선출시한 다음에 국내와 글로벌 이제 237개국에 출시를 했고 구글 플레이스토어 매출 탑5에 진입을 하면서 준수한 성적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23일 기준에서 넷게임즈가 내놓은 일 매출 규모는 약 13억 원 규모로 추정을 하면서 동종 장르를 압도하는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흥행 IP를 기반으로 수익을 다각화하고 있는데요. 블루 아카이브 같은 경우에는 일본 트레이딩 카드 게임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서 추가적인 매출 상승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임 기업들 다들 NFT 시장 진출을 하고 있는데 관건은 이제 게임이 출시됐을 때 이 시장에서 얼마나 안착할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블루 아카이브 같은 경우에는 NFT에 최적화되어 있는 수집형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넷게임즈의 지주사인 NX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4위 가산자산 거래소인 코빗의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관련해 가지고 수혜를 얻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신작 게임을 론칭할 때 얼마 흥행을 하는지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오디세이라든지 프로젝트 매그넘이라든지 히트2 같은 다양한 신작 모멘텀이 존재하고 있고요. 블루 아카이드를 흥행을 기반으로 다양한 게임을 출시를 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모멘텀도 가져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주가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살짝 눌렸을 때 한번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매수가는 16,700원에서 17,000원 사이로 밴드를 설정하시고요. 손절가는 15,500원을 짧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가는 19,700원 되셨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 주 공략주 물류주 한익스프레스와 게임주 넷게임즈 오늘 드린 분석과 가격 전략 잘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종목 대 종목 김도원이었습니다.